자, 교재 109페이지에요. 물권법에 물권의 의의 그리고 객체 그리고 물권의 종류와 그 효력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권과 채권의 차이.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죠. 그래서 두 개가 엄격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은 특별한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 물권은 다른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다. 그렇죠? 대세권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권이다. 그래서 대인권이라고도 하죠. 대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다. 배타성, 다른 사람의 관여를 배제하는 거죠. 관여 못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옳다.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개최하나 물권은 물건을 개최하는 재산권이다. 그렇죠. 채권은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채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니까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거니까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 자, 요 4번은요. 이것을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관계는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만들 수 있죠. 계약 자유 원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채권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했는데 요거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물권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채권은 채권 관계에 있는 법 규정들은 계약 자유 원칙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그때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대부분이. 자, 이런 성격이요.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이렇다 하면 또 틀리죠. 다른 말로 하죠. 대부분이.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5번. 요 내용을 좀 물권 법정주의 채권에 있어서의 계약 자유 원칙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아, 물권의 객체는 기본적으로 물건이죠. 물건. 다만 권리도 예외적으로 있긴 해요. 그래서 원칙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서 특정된 범위 안에서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의 특성은 세 가지 갖춰야 됩니다. 물권의 대상으로서 물건 할 때 현재 존재하고 있고 현존. 그 다음에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다. 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은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명인방법이나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옳죠. 2번 수목의 집단은 모든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2번 자, 수목의 집단은 1번을 견주어 보면요. 이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를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대상일 뿐이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토지와 별개로 이렇게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려고 그러면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 또는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있는 등기 이렇게 공시방법을 갖추면 그때는 이 수목의 집단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필을 하여 변동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구획을 해요. 구획을 한 다음에 그것을 도면화시켜서 한 필지로 해서 소유권의 대상을 삼죠.
4번 토석은 그러니까 흙에 파묻혀 있는 돌이요.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원칙은. 그래서 독립된 물권의 개체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분리되면 개체가 될수 있죠. 5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견제된 선수된 농작물. 자, 이 5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성숙된 농작물은 이것은 당에 그 성숙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 판례가요 경작자의 소유다 해서 소유권 이렇게 인정해요. 이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요것을 주로 시험에 잘 내죠. 성숙된 단계에 들어간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가 원시 취득한다. 따라서 이때는 명인 방법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연방주택도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 경작자가 취득한 이 소유권, 농작물 소유권을 만약에 양도했다면 이때 양수인은 반드시 명인방법을 갖추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에 소유권이 된다, 그죠? 뭐, 농작물이 소유권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5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4번.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 그렇죠? 4번. 자, 공시의 원칙.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다음 니언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 취득을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이것을 실현하고 있는데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만 인정하죠. 따라서 니언은 부동산 적용되지 않는다. 디귿 무주물의 선점.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선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 무주물, 주인 없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란 것은 우리 민법상 동산에 한하도록 하고 있죠. 부동산의 경우는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겠죠. 국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리얼 매장물 발견. 이때 매장물은 동산, 부동산 다 존재할 수 있고 공시 1년 동안 공고한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적용한다, 그죠?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그다음 미염. 가공은 원재료에다가 노동력을 투입하고 기술력을 투입해서 가공물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죠? 따라서 미음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옵,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물건에는 동산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간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허용되죠. 따라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슈옷, 양도담보. 양도담보물권. 이 말이죠. 양도담보권. 여기는요, 동산의 양도담보권,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을 다 인정하는데, 동산의 양도담보권에 대해서는 여기는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이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 특별법이죠.
특별법에 의한 물권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는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용, 환매. 환매. 환매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불문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적용된다. 이래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동산,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전을 해둬야겠죠? 이게 필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갑은행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담보로 을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내의 뱀장어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을은 어린 뱀장어가 성장한 경우에는 수시로 내다 팔고 또 수시로 이런 뱀장어를 양식장에 어린 뱀장어를 넣어서 양식장에 넣어서 키워왔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는데 요건요 7번 문제는 요 내용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판례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결론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 개수가 유동적인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립 여부. 자, 이때 유동적인 집합물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물권의 대상은 물건이고 이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유동적이다. 즉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양어장 소유자인데요. 뱀장어 소유자 아닙니까? 양어장을 운영하는 뱀장어 소유자인데 그것을 자기가 팔고 또 좀 큰 좀 어린 양 뱀장어 또 집어넣어서 키워서 또 같이 키우다가 또 팔고 이렇게 하죠. 증감 변동하잖아요. 이때 과연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권의 성립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관습법상에 있는 동산의 양도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동산의 양도담보물권이다. 담보권 이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양어장 속에 있는 뱀장어 전체 뭐 100만 마리 이상 되는 그 전체를 특정했다라고 특정도 인정된다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1번이죠. 이러한 경우 뱀장어의 변동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은 현재의 뱀장어 전부에 미친다. 그러니까 양어장 속에 있는 뱀장어 전부라는 특정되어 있는 대상물이 있다. 그 위에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만 옳은 질문이다. 8번의 주물종물은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게 틀린 것만 보죠. 4번에요.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종물 이론 있죠. 그렇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면 그 종물의 이론에 따르면 주된 물건에, 즉 이게 부동산이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정 뒤에 이 물건에 이렇게 종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 종물에도 주물이 저당권에서 실행되어지면 주물의 소유권을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따라가야죠.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죠. 이게 뭐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주물의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여 효력가가 저당권 효력이 주물에 미치면 이 주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함께 종물에도 함께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주물이 경매가 되면 종물도 함께 경매되어 넘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2번만 보죠. 9번에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그죠? 현존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물권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물권의 대상인 물건이란 것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컨대요. 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요. 뭐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요. 이것을 지금 아파트 짓지도 않고 계약 약정해서 사고 팔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이거는 물권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자체가 없죠. 현존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신축 아파트를 말할 때요. 이럴 때는 이 분양권 자체가 물권이 될수 없습니다. 당사자 약정에서 채권이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그죠? 이렇게 또 더군다나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 법정주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물권에 관한 내용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 속한다. 이게 뭐죠? 바로 수목원, 즉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나무는 수목원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11번, 1번 수목원 토지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야 소유권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2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지상권이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자기 멋대로 포기해서 지상권 소멸시켜버리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자, 요 3번 질문은 알아두십시다. 전세권의 법정 갱신, 요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다만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요.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을 허용합니다. 허용되면 이 법정 갱신에 대한 것은 우리 판례가 이렇게 또 해석하죠. 이 법정 갱신 제도에서 전세권이 변경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 해서 187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적용이 돼서 이 전세권은, 변경된 전세권이다. 전세권의 변경이 이미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등기 없이도 이미 종전의 전세권은 변경된 내용의 전세권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요게 4번은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점유할 것,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점유를 해야 돼, 당의 목적물을. 그런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합니다. 다 점유가 인정됩니다. 단, 유일하게 간접 점유 형태 중에 유일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무자가 당해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간접 점유하겠다라는 이런 형태의 간접 점유는 불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의 성격이 뭐냐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유치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하는 제도가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직접 점유해버리면 그러한 유치권의 본질적 성격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의 간접 점유도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된다라고 할때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는 간접 점유는 제외. 이렇게 해야겠죠. 요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에 설정되고 그후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계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대항력 갖추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성립한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임차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임차권이 혼동해서 소멸해버리면 뒤에 있는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이익을 보게 되죠. 혼동 때문에, 그죠? 따라서 혼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거기 12번 같은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기초적인 문제인데 시험 내기도 합니다. 동산, 부동산을 모두 하는 것. 예를 들면, 동산, 부동산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물권. 어떤 게 있냐? 여기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이렇게 돼 있네요. 민법상으로요. 요세 가지는 동산에도, 부동산에도 모두 성립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동산을 객체로 할수 없는 것은 했죠. 그러면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만 성립하는 물권. 어떤 게 있나요? 여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산만 가지고 성립하는 물권이 어떤 거냐? 동산만 가지고. 여기는요, 질권 정도밖에 없네요. 질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즉, 어떤 물권의 속성이 동산만 가지고 성립하는 물권, 부동산만 가지고 성립하는 물권, 동산, 부동산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물권.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물권이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이다. 자, 13번.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이야기네요. 물권 법정주의. 자, 이거 13번은 꼭 알아두세요. 중요하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의하여지는데, 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여기서 법이란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을 말하죠. 여기에서 정한다. 그 외에는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의 강제, 내용의 강제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반드시 그 강제 방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여기는 또, 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무의 법률이다. 관습법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하는 게 5번 보시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무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 제정법만 말해요. 자, 1번.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물권의 종류를 창설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물권법 규정은 모두 강한 규정이다 했는데 이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대체로 대부분이 강한 규정이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강한 규정인데 우리 민법에 물권법 규정 안에도 임의 규정인 것도 있죠. 예컨대 공유 지분 관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당사자 약정에 정합니다. 그럼 약정이 우선하니까 민법 규정보다 그죠? 부합됐을 때 부합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 우리 민법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소유가 취득한다 하지만 그것도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그럼 민법 규정보다 약정이 우선하니까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강행 규정성을 띠지만
모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해야겠다. 2번.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에 위배된 법령에는 모두 전부 무효이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자, 여기 2번은 견해가요. 여기에 내용의 강제를 위반한 경우, 여기에 반하여 당사자끼리 약정한 경우라면, 이때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자 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런 일부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부 무효다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전부 무효가 아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죠. 원칙은 무효로 해야 되겠지만 전부를. 다만 예외적으로 요 약정 한 부분만 무효로 지켜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유효로 두자, 이렇게 견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종류 강제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 무효예요. 언제나.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 강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견해 대립이 일부 견해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걸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물권 법정 주의에서 관습법은 선문법을 개편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설은 일치한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이 관습법 할 때, 이 관습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 했으니까, 이 관습법은 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 개정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견해 대립이 있다. 4번.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온청권 등을 둘수 있다 했는데, 5번에요. 온청권은 독립된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죠. 뭐 공원 이용권도 마찬가지죠. 공원 이용권도 이것도 관습법상 독립된 물권이다로 인정하지 않죠. 이런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에 같이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밑에 14번, 15번 같은 건 여러분이 뭐 암기해야 할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물권 청구권이네요. 이 물권형 청구권도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물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1번, 물권형 청구권은 독립한 권리이므로, 여기 틀렸죠. 자, 1번, 물권형 청구권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권리예요. 그러면 물권과 물권형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운명 같이.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게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물권, 즉 물권의 청구권, 이 청구권이 나오는 그 기본 물권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에 의하면 물권의 청구권은 그것이 소유권에 기한 것일지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자, 2번에요. 이 물권의 청구권에 이 물권이 소유권이면, 그럼 소유권이 침해당하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다른 말하면 이 소유권에야 물권 청구권이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청구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죠. 항구성. 이 말은 뭐예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항구성이 있다면 여기서 나온 물권 청구권도 항구성이 있어야겠죠.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거기서 나오는 물권 청구권도 소멸시효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야 논리적이죠.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이고, 이렇게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물건을 점유한 자이고 침해 행위를 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기도 하죠. 3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하는 거니까 상대방 사람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상대방은 누구냐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요. 현재 그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물권의 침해자. 현재 지금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돼요. 현재. 과거에 침해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물권을 청구한 것은 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권의 효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거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침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침해자 또 미래 침해할 사람 다만 미래 침해할 사람 중에 있긴 해요. 그때도 현재 방해할 염려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래에 가서 침해될지 모르지만 현재 그러한 상황, 장래에 침해될 요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네요. 4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해자의 귀재 사유를 물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4번이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권은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상대방은요, 바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살펴보면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뭐예요? 그 상대방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여야 되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물권자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어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 과실, 즉 이걸 우리는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그 상대방 스스로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다음 5번.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한하여 물권의 청구권을 인정할 뿐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물권 청구권의 행사 민법 규정 체계를 이제 이해하는 건데 우리 민법은요. 점유권에 그리고 소유권에 각각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각각 인정해 놨어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규정해 두고 소유권에 관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제한 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실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한 물권은 본권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도 본권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규정을 제한 물권에다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물권에 준용하여 사용한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렇게. 제한 물권에는 준용 규정을 두어서 소유권에 있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의 규정을 그 제한 물권의 속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준용해 옵니다.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경우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모두 준용해 쓰고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여기에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여기는 반환 청구를 제외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준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치권과 질권에 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유치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유치권 침해당했을 때는 이때는 점유권에 기한 의사표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여기에 유추정해요.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하죠. 유치권만 거죠. 여기 있는 이 점유권에 의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이것을 여기다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권은 어떻게 되냐? 질권도 규정이 없는데 여기도 점유권에서 가져오냐? 여기는요, 소유권에 있는 이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의 법리를 그대로 유추 적용해서 질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다만, 이렇게 요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이렇게 한다. 해석상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을 유추 조정하고 질권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 요청권을 유추 조정하여 질권으로부터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 이렇게 하죠. 자, 요두 가지는 조금 더 유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권 청구권은 16번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17번. 여기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5번 보시죠. 물권적 예방 청구권요.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의 경우에요. 그 내용은 방해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의 담보를 제공하라. 손해배상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하는 건데, 이것은요, 예방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요둘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를 할 때는요, 이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청구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예방 및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담보 제공.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이 틀렸죠. 원인의 제거 및 담보 제공의 청구 있다. 이놨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것만 조심 좀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18번에요. 물권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물권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했습니다. 틀렸다. 2번. 불가항력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요, 고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즉,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요, 고의 과실, 있냐 없냐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인 당사자라도 침해를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상대방이 된다는 거예요. 고의 과실 불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틀렸죠. 3번 담보 물권에 기하여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담보 물권에도요.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해서 행사하면 된다 했고요. 질권은 해석에 의해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없지만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은 소유권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5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여기가 틀렸죠.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지는 상대방은 바로 고의 과실 즉 귀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죠. 5번 물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은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물권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할수 있는데 그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19번에 우선적 효력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그 밑에 핵심 자료를 잘 보세요. 그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과 채권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물권이 우선한다. 다만 채권이 물권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또는 우선하려 그러면 특별법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가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법 규정에 특별히 말이죠. 그러한 채권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을 둬버렸다든가,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 다음 물권 상호간의 우선효는 누가 우선하느냐라는 것은 보통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할 때에는 소유권보다가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제한 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충돌할 경우는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이렇게 되니까 19번에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2번 보시죠. 2번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에 우선한다가 아니라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충돌하려면 소유권보다 제한물권이 속성상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제한물권보다 우선하겠어요? 그죠? 따라서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물권법의 총설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요. 이렇게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물권의 변동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